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로 파업 15일차를 맞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오던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건데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시작이 된 거죠. 안전운임제를 영구 보장해 주거나 품목을 늘려달라면서 시작한 건데 이대로 파업을 접으면 사실상 빈손인 겁니다. 그렇다고 파업을 이어갈 동력도 마땅치가 않아서 화물연대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는 일단 복귀부터 하라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화물연대 본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이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논의 중인 것 같은데요. 파업을 멈출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연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15일째 끌어온 총파업을 계속할지, 파업을 풀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시멘트와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연구화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정부는 적용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선복귀, 후논의를 화물연대에 촉구해왔는데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하는 기사도 늘어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화물연대 지도부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까지 한 발 물러나면서 지도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끝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파업을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대화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